이제 6번 다 맞으셨던가요? 네, 오늘부로. 뭐 어떠세요? 확실히 지금 경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취업 맞으시고 몇 번째 맞을 때부터 좋아지시던가요? 일단 첫 번째 받고 나서 그 혈류량이 음경적으로 가는 게 이제 아침에 많이 됐는데, 두 번째 받고 나서는 처음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그런 일어나는 것까지, 강직도까지도 개선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진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치료가 됐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저희가 충격파가 어떤 기전으로 환자들의 발기력이 회복되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지금 짐작하는 기준으로는 줄기세포를 깨워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줄기세포가 뭐 깨어나서 손상된 신경이나 혈관세포가 개선이 됐다면, 뭐 해면체 조직이 개선됐다면, 3주는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저희들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줄기세포가 깨어나서 손상을 회복하는 것이 최충격파의 기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건데, 저희가 아직 최충격파의 정확한 기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첫 번째 치료를 받고 반응을 하는 것이 플라시보인가 아닌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플라시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게 요즘에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환자가 첫 번째 치료부터 반응을 했다면 치료 경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제가 좀 바뀌었어요. 효과도 보통은 1, 2년밖에 안 간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1, 2년 간다라고 했던 그 연구들은 치료 대상군들이 20대에서 많게는 70대까지 환자 다양하게 분포해요. 그러면 70대 환자 충격파 받은 거하고 20대 환자 충격파 받은 거하고 같을 다르겠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튼 해보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따끔따끔 거리는 게 처음에는 그런 게 심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오늘 받고 나니까 예전보다는 통증이 많이 좀 줄었네? 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받을 때. 그것도 참 신기한 건데, 저도 맞아보거든요. 그러면은 피부가 좀 이렇게 따끔거릴 수는 있어요. 진동을 주는 거니까 피부가 약간 따끔따끔할 수는 있는데, 아프다는 느낌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연구,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들이나 연구들은 발기부전 최충격파를 때 환자가 맞았을 때 아프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플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는 해면체를 때린 게 아니라 뼈나 다른 조직들을 때렸기 때문에 아픈 거라서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음경에도 보면은 지금 몸 밖에 나와 있는 부분 있고 해면체 안에 들어있는 부분, 몸 안에 들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쪽 부분은 근처에 뼈가 있으니까 거길 때렸을 때 아프다 그러면 잘못 때린 거라는 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음경 해면체를 때렸단 말, 그러니까 몸 밖에 나와 있는 해면체를 때렸단 말이야.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길 때릴 때 환자들이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여기는 왜 아플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해면체가 뭔가 손상을 입어서 섬유화된 경결이 있으면은 거기는 부드럽지 않고 딱딱할 거고 딱딱한 데를 때렸으니까 아픈 거 아닐까? 그랬다면은 그거 역시도 치료가 사실은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게 문제가 있는 데를 제대로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소위 말하는 흉터가 생겼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흉터를 부드럽게 하거나 이게 뭐 부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직을 변성시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만곡은 있으셨잖아요. 만곡에 대한 변화는 지금 없죠. 처음에는 이게 차도 얘네들이 못 따라 올라오는, 그러니까 한번 꺾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얘네들이 완만하게 따라 올라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저도 참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는데 한번 골절됐는데 붙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환자분 느낌이 그랬다면 아마 거기 흉터가 있어서 그랬지 않나. 그리고 충격파가 흉터가 있던 부분을 개선시켜 준게 아닌가. 젊은 환자의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난감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할수 있었던 건 먹는 약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었는데, 제대로 된 충격파 치료가 나오고 나서는 최소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네. 젊은 발기부전 환자들은 막 되게 마음이 되게 불안해서 오거든요, 실제로.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엄청 불안해하셨잖아요. 네.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는 음경의 치료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기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지금 치료가 끝났지만 대체로는 짧으면 한 달, 그 길게는 6개월까지 점진적인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6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